자, 오늘은 천안에 있는 한 가정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자아이의 마이크 실력은 뻑뻑뻑, 노래 실력은 짱짱짱, 3단 고음이 빵빵빵. 이거 그 조그만 쥐 같은 애가 이걸 마이웨이 불렀는데. 졌나? 팔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밝아 여기는? 여기 밝아서 저게 안 보이는데? 너무 밝아서 저게 안 보이는데? 아, 저기는 원래 안 보는 거야. 오니단 스타 2세, 어린이 스타 2매이신 수차례 패배, 일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더는 모습을 비추지 않자 시청자들은 노심초사. 유명인 부부 불화, 두펑이와 국립항의 파경 소식, 불화의 원인은 성격 차이, 부부 동반 장소에 따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아, 우리 딸이 졌구나. 거기다가 가정 불화로 막 기사 나가고 애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결혼을 잘 해야지. 아, 사람만 갖고 결혼하면 안 돼. 그거 잘, 둘이 우정도 키울 수 있느냐를 자야 돼. 사랑과 우정을 잘 봐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생존력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좀 봐야지. 좀 여기다 넣어야지. 실화를 각색한 거라고요? 진짜? 의리. 아, 진짜? 이거 한번 넣어볼까? 넣는다. 넣는 거 맞다. 여기다가 이 왕관이랑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훗날 열어볼 생각이 정말 기대된다. 이게 대스타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까 거기 가서 마셔볼까? 이거 뺑뺑이? 소통편지, 학생주임님께. 제 딸 두메이신이 자주 결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은 학교 선생님들과의 교과 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사전 결석의 원인은 아이가 참가할 시합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연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 저 노래자랑대회를 나가려고 학교를 빠졌구나. 학생주임 선생님께서는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이시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라서 재능을 잘 갈고 닦으면 장차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도 중요하거니와 건강도 중요하죠. 요즘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닷바람은 또 얼마나 차고요. 딸이 현장 학습에 갔다가 다치거나 감기라도. 아, 아빠가 완전, 아, 이거 완전 저기네. 학생 주인님께서도 그래서 소풍도 안 보낸 거야. 소풍도 안 보낸 거고, 따라서 딸아이는 이번 현장 학습에서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와, 얘는 가고 싶어 하는데. 딸은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갈 테니 염려치 마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것처럼 재밌고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애들이랑 친구랑 놀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야? 저거 뭐야? 난데 저거 너 난데? 하지마!
와, 저게 나를 표현한 마네킹 인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주인공이 딸을 키우려고 그랬네. 스타로. 지금 이제 다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딸을 스타로 키워가지고 하려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다 가둬놓고 연습만 시켰구나. 병 다 낳고서는 피자고? 술독? 9月19日 天气晴。 一个人在家的时候，我觉得很害怕。我觉得很紧张。我觉得很紧张。我觉得很紧张。我觉得很紧张。我觉得很紧张。头好痛，不能呼吸，一直发抖和咳嗽。好久没有这样了，不知道为什么。明明同学大家都好好的，但我就会想很多，很担心会有不好的事情，常常吸不到空气的感觉，睡不着。在想说睡着以后可能就醒不来了。睡不着的时候，爸爸都会带我去找何老师。불면증걸리고난리났네。哦，뭐야？身体不舒服的时候，爸爸也会带我去那里拜拜。신성한뱀。因为我以前病得最重的时候，是给何老师看过才好起来的，所以爸爸。아허선생님이란분한테찾아가가지고。妈妈说不要太相信。고쳤구나。可是爸爸相信。이상한사람한테가는것같은데。我要努力，赶快好起来。뭐사이비뭐종교이런거아니야？와，요즘또사이비종교에대한영화하고있대매지금이정재나오는거。아까그뱀신성한뱀어이게술독이구나야저길넣었다고애를뱀주네특본욕보심은호천만극우리귀염둥이너는우리보물이란다엄마랑아빠는너만바라보고있는거 알아알거야나중에우리가나이들어서움직이는것도힘들어지면우리딸이효도해야돼알았지알겠어요엄마아내의왕관비단두루마기화려한구두를본다앞으로도열심히한다고약속했으니까이보물들은다우리딸한테줄게감사합니다엄마약속해요열심히할게요제가커서엄마랑아빠효도할게요여러가지로걱정이많았던아내지만헛되이아이를양육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깨닫는다남편이쓴극본인데부조공예품조각여자의모습이조각돼있다이아까넣은게왜뱀술로바뀌어있냐환각인가84점전의우승자그렇지89점우리메이시는우리딸우리딸점수빠싸빠싸빠로빠빠째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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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뭐야너어떻게된거야도대체아어떻게된거야진짜아이거프로그램잘만드네대만대만쫄리기잘만드네야씨아그렇구나빠빠가중국말로아빠라고얘기하는거구나그래서되게기괴한거구나이게중국사람이들으면더무섭겠네대만이나중국사람들이들으면훨씬무서운거잖아와어뭐야이거다눈알이야와야그생각못했네맞아빠빠라고하는구나어더소름돋네진짜아씨눈을다뺐네그리고그눈이다저기아야야이거언제또바뀌었냐이거
가자. 와, 얘네 부인이 원래 탑스타예요. 그리고 얘는 각본가 출신이고. 근데 둘이 만나서 약간 도망치듯 사는 것 같아. 보니까 그 고향도 떠나서 살았대. 지긋지긋한 병도 말끔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우리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허 선생이구나. 야, 이거 다른 나라에 이런 쓰레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게 태국인지 어디 동남아 쪽에 옛날에 진짜 TV에도 나왔어. 뭐 기로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뭐 TV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손을 대면은 몸에서 내장을 꺼냈어. 이 사람이 진짜 심장을 막 꺼내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게 TV에 찍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던 거지. 막 그 여기 심장 같은 걸 몰래 해가지고 그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아, 딸 병은 운 좋아서 낫고. 여기도 뭔가 하나씩 남았죠. 이 하나가 뭔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도 뭔가 하나씩 남았어. 80년도로 가볼까? 아니야, 여기는 하나 또 남았네. 86년에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맞아, 카메라 어디 있었지? 그게 80년도였나? 한국에도 있었다고? 근데 주인공이 각본가인데 주인공의 각본이 지금 다 까이고 있었어요, 제작사한테. 아내는 지금 배우 일도 그만두고선 지금 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아주고 있는데. 어? 뭐야? 예, 소화가 안 되시나요? 소화에는 뻥뻥 소화제. 하나만 먹으면 감기가 뻥뻥, 소화가 뻥뻥, 뻥뻥 소화제 최고예요. 감기약인데요. 아, 소화도 곁다리로 되는 거지 뭐.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가? 어? 심령 사진 찍히는 거 아니야? 아, 제발. 나다. 딸의 입장에서 보는 거구나. 공명 즐거운 나의 집. 설마 내가 아는 그 노래인가? 이때 찍은 거구나. 이게 아까 그 사진이네. 훗날 이 사진을 보면 분명 추억에 잠기겠지.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잘 못 찍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노출을 잘못 쳐가지고. 아, 사진 다시 잘 찍은 건가 본데 근데? 아, 사진을 다시 잘 찍은 거구나. 아까 전에 후회했었거든요. 여기다가 뭐 심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꽃! 설마! 튤립? 아, 너무 심었는데? 잘한다. 아이에겐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이거 봐요. 이거 아빠 거에다 일부러 이렇게 애가 그런 건가?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예쁘게 꽃을 피우면 좋겠다. 튤립 코인. 떡상. 노란 튤립 꽃말이 헛된 사랑이래요. 아, 진짜? 리얼? 아, 그래서 지금 튤립 노란 튤립으로 한 거구나. 여길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아까 그 사진이겠지. 그 사진에 비밀번호가 적혀지게 되는구나. 지금 내가 사진을 다시 찍었기 때문에. 아, 일부러 제작진이 의도했구나.
메이신 사진 보러 가야겠다. 그게 내년이었나? 85년. 거기서 비밀번호를 알고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 아내의 전화소리? 우리 아내 전화소리다. 친정가려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파. 내가 듣고 있는 거 알았어. 장모님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리팡아, 결혼이라는 거 원래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단다. 네 아버지도 그랬어.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좋아지고 오래 살면서 맞춰가는 거지. 하지만 너는 공인이니까 친정에 돌아온 일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란다. 넌 한때 공인이었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보다 잘할 거야. 아직 애도 어리니까 가정을 지켜야지. 당장 뭘 어떻게... 이래서 얘가 친정에도 못 갔구나. 주서방이 원래 고집이 세잖니. 일일이 대꾸 해주다가 다투지 말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작은 일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된단다. 이 엄마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답이 없거든. 네, 80년대가 저랬죠. 이쪽에 튤립이 갑자기 생겼다. 저 시대 때는 이혼이라는 거는 동양에서는 아마 쉽지 않은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미국은 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혼한다? 그럼 막 수박 맞았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10월 9일 태풍天今天我的病还是没有好. 要一整天躺在床上，真的好讨厌。但是有一个好事，那就是爸爸送了我一个礼物，是一本故事书。睡觉的时候，他一句一句的念给我听，我还在上面乱画，把故事改得很好笑，好好玩。爸爸教我折故事里的那种花，色纸用完了，我们就拿爸爸不要的稿纸来用。一开始折得很丑。 可是爸爸很认真教我，真的好开心。而且折了很多魔法的郁金香后，我的呼吸就变得很顺，真的好神奇哟。我偷偷把最漂亮的一朵藏在书里面，这样写藏念故事的时候，爸爸就会看到了。 구독 고마워요. 극본 튤립. 희미한 촛불 아래 남편은 책상 앞에서 혼자 고뇌한다.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새하얘. 정말 내 재능이 다한 건가? 방박. 아이가 쪼그려 앉아 종이를 가지고 논다. 남편은 눈 깜빡할 사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종이가 제작사에서 거절당한 자신의 글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놀란다. 야! 멋대로 왜 아빠 걸 가지고 놀아! 남편은 억지로 아이에게서 종이를 뺏고 그제야 아이가 당신의 작품으로 꽃을 접었다는 걸 발견한다. 아빠, 제가 접은 튤립인데 선물로 드릴게요. 종이꽃을 받아든 남편은 종이꽃을 받아든 남편은 마음감이 교차한다. 다른 이에게는 하찮은 취급을 받던 자신의 그를 내 아이는 보물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저긴 아니네. 그래도 나는 그거 가지고도 화낼 줄 알았는데. 남자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공예품이다. 언제 또 이렇게 우리 여기 사진 보러 왔던가? 사진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방에 있었나? 이게 밥 식탁밥. 이게 중국은요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대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 얘기해줬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먹으면 이제 뭐 국물 하나 그다음에 물고기 하나, 고기 하나,
그다음에 야채도 볶은 것과 그냥 뭐 삶은 것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서 중국 분들 식사하시는 거 보면 장난 아니야. 어, 그 이게 약은 여기 왜 있냐? 애는 약을 먹는 건가? 우리는 밥을 먹고 애는 약을 먹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 먹으면 대접받을 때 다 먹으면 신뢰라고 하더라. 남겨야지 제대로 대접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다 드시지 마세요. 중국분이랑 뭔가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 대접받을 때는 다 드시지 말고 좀이라도 남겨주시는 게. 얘는 이게 약 때문에 죽었어요. 아로나아가 딸이 약 먹기 싫어서 약을 다 버렸다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었지? 원래 여기 있었지 않았나? 80년대인가? 아니야 86년인가? 방금 항아리에서 뭐 있었다고? 네. 86년인가 보다. 86년으로 봐야 돼. 중국 사업가들하고 식사하면 항상 거하게 대접해야지. 아니면 푸대접하는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거하게 대접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당시에 뭔가 상황들을 반영한 것 같아. 분위기가 되게 연출이 되게 좋다. 아, 여기 있다. 야 여기 또 여기. 아씨. 어 제대로 찍었다. 그의 생일. 딸이 나에게 즐거운 나의 집을 연주해 주었다. 오른쪽 아래는 7월 16일 됐어. 찾았어. 0716. 아, 저 빠빠 소리 너무 무섭다, 저거. 응? 로딩 중? 뭐지? 어, 어? 어, 여기서 0716. 됐다. 뭐가 나오려나? 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레드 카펫? 아, 돌잡이다. 아 돌잡이 아까 전에 돌잡이 할 때 애들 주판 뭐 붓 그 다음에 이런 거 어 벼루 막 이런 거 이거 온다고 했거든요.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所以我都躲起来等他们走掉. 마지막에 중국 금화다. 어 무대다. 아 마이크가 있네. 아 근데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랬지.
아빠인가? 在衣柜里面，我可以小声唱歌，观众没有人在听，所以我都乱唱。我觉得啊，在衣柜里，我唱的比在台上还好听。要是比赛都办在衣柜里就好了，这样就不会在大舞台上发抖，也没有人会在台下用力盯着我。 그렇지, 시선이 항상 무섭지. 아빠다. 나네. 내가 그랬어. 노래 계속 부르라고 시킨 거야. 아빠가 계속 지켜보면서 막 압박 주니까. 돌잡이. 야외에 있는 어느 산길. 극본.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친인척들이 축하를 할 전해러 온다. 아이 훌륭한 사람의 후손이니까 큰일 이르겠구만. 공직자가 돼야 된다. 사업가도 좋지. 의사도 좋죠. 군장성이 좋았지. 푸기와 영화를 거머지렴. 세상에 이름도 널리 알리고 성공해서 이름을 드높게 알리거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의 평안을 빈다. 여자아이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대만판 스카이캐슬이네 진짜. 물론 공부가 아니라 음악이지만. 아빠가 이제 각본이 잘 안되고 나서 이제 오롯이 딸한테 모든 걸 걸었네. 딸의 재능에 모든 걸 걸었어.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내 딸을 반드시 스타킹에서 스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유튜브 해외 진출까지 끝까지 간다. 기다려라. 세상에 이런 얘기도 나가고. VJ 특공대도. 자, 오늘은 천안에 있는 한 가정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자아이의 마이크 실력은 뻑뻑뻑, 노래 실력은 짱짱짱, 3단 고음이 빵빵빵.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면은 대박일 거야. 부자가 된다. 브이제이 특공대. 어, 다 왔다. 어, 여기는 끝났다. 상영 첫날부터 박한 평가를 받던 찬란한 기러기의 비상. 관객 입소문도 글쎄. 평론가. 별 내용 없는 용수삼이 영화. 이게 얘 극본이겠죠? 청순 가수 은퇴.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살걸. 국립항. 고별 무대. 우리 아내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장 놓치기 쉬운 일상의 작은 소통이야말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기의 첫돌이 되면 돌잡이로 아이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약간 주인공이 점이나 이런 걸 겁나 믿어요. 어, 다 채워졌는데 이제? 범이나 막 실제로 아이 병을 고친 것도 약간 그런 걸로 고친 것 같아. 금요 토막글. 의사 신은 칼럼. 우울함은 초조함의 전조. 생활환경이 급변하면 발생하기 쉬워. 술에는 물과 곡식의 기운이 담겨있다. 간과 심장에 술 기운이 작용하면 습이 배출되고 피와 활기를 되찾아 몸이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술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좋은 술을 마셔야 되는 거지. 근데 좋은 술을. 물과 곡식의 기운이 있는 술을. 오늘의 정의 적기. 튤립. 아, 튤립 접는 방법입니다. 적어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운이 닿은 스타 2세. 어린이 스타 2메이신. 내 딸이죠. 수차례 패배. 일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더는 모습을 비추지 않자 시청자들은 노심초사. 왜 시청자들이 노심초사지? 인기가 많았나? 유명인 부부의 불화, 두펑이와 국립항의 파경 소식, 불화의 원인은 성격 차이, 부부 동반 장소에 따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지긋지긋한 병도 말끔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고통은 우리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이비 논문. 저 기고문, 렌즈 뒤에 보조개, 글 두펑이. 어, 내 글인데? 내 기고문인데? 렌즈 뒤에 보조개? 렌즈 뒤에 보조개라고? 어? 이제 일로 가는 건가? 어? 어, 사진 찍을 때 그 보조개. 어? 오씨. 오. 어, 자연스럽게 날 일로 오게 소리를 내서 날 유도했어.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 오! 제발. 제발 뒤에서 보지 마.
뒤 안 볼 거야. 뒤 안 본다. 누가 재수없게 우는 소리야? 나다 이 새끼야.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 속이 후련했냐? 나쁜 놈들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더라. 누구야? 아, 씨야, 하지 마! 하지 마!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지금. 어, 하지 마!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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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오! 아, 야! 안 돼! 안 돼! 하지 마! 누구야? 어! 뭐래? 마지막 세이프 포인트로 돌아가는 중? 아 뭐야? 아 뭐야? 싸우는 거 도망가야 되나 보네. 아 이거 마지막 세이프 포인트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도망가는 얘기잖아.